뉴욕시 기차 탑승객들이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교통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질적인 운행 지연 중단과 서비스 악화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펜스테이션의 공사로 인한 여름철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내 교량과 터널의 수리를 펜스테이션 보수공사 전까지 모두 마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한인회 6층의 이민사 박물관에 일본군 위안부관을 만들고 소녀상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파트 소유업체가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는 국토안보부의 전화 안내문을 아파트 건물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거주민들을 불안하게 해 내보내려고 하는 건물주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체 청소년 10만여 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강변을 잇는 도시명 전차 프로젝트가 뉴욕시 교통노조의 지지 선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 공사는 2019년에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시 기차 탑승객들이 MTA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교통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질적인 운행 지연 중단과 서비스 악화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열차 지연과 취소로 인한 불만이 폭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객 2명은 열차 이용객들을 대신해 MTA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욕시 교통국을 상대로 10일 뉴욕주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열차 서비스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신체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다며 세 기관들에게 운송계약 불이행과 이에 따른 위반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 잦은 지연과 운행 취소로 플랫폼에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위험한 상황이 계속된다며 출근이나 인터뷰 시간에 늦어 직장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금만큼의 서비스 제공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한 달치 정기권에 대한 환불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를 맡은 폴 리기에리는 소송 진행을 승인하면 다른 이용객들도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최근 5년간 정시 운행률이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정시 운행률을 분석 결과 최근 4개월 정시 운행률은 퇴근 시간대 82.3%, 출근 시간대 89.7%로 10년 중 세 번째로 낮은 정시 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펜스테이션의 공사로 인한 여름철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내 교량과 터널의 수리를 펜스테이션 보수공사 전까지 모두 마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는 7월 8일까지 주요 교량과 터널의 공사 수리를 모두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내 모든 교량과 터널의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지어 펜스테이션 교통대란에 이용객들의 불편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엠트랙 측은 7월 10일부터 약 6주간 선로 보수 공사를 알린 바 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펜스테이션 공사 전까지 교량 터널의 개보수 공사 마무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시리 스톨게이트가 도입된 베라자노 브릿지의 다인승 차량과 버스 전용 노선인 익스프레스 라인도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RFK 브릿지도 오는 목요일부터 캐시리 스톨게이트가 시행되며 이곳의 새 진입로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를 입은 미드타운 내 터널 공사도 빠른 속도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노선이 다운타운 투입 나들목에 추가될 예정이며 배터리 터널도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 개의 노선이 추가됩니다. 브루클린 사이드 주변도 재공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로 생길 여름철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주정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 펜스테이션 공사와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합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맨해튼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 기간 변경되는 열차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는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되며 변경되는 새로운 스케줄은 이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르면 모리스와 액세스 노선의 출근 시간대 기차는 호보큰까지만 운행되며 승객들은 맨해튼으로 갈 경우 패스 기차나 버스, 페리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맨해튼에 오전 7시 이전에 도착하는 4편은 펜스테이션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트랜짓은 또 사우스 오렌지역에서 맨해튼 포트 어설리티 터미널까지 급행 버스를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변경 스케줄에 따르는 승객들에게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 트랜짓 사이트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 한인회 6층의 이민사 박물관에 일본군 위안부관을 만들고 소녀상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한 2년 아니면은 웬만큼 이 박물관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연내에 소녀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번 한인회 소녀상 건립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독지가가 5만 달러를 기부했고 또 다른 독지가들이 각각 만 달러와 5천 달러를 기탁해 관련된 기금은 이미 6만 5천 달러가 모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세울 소녀상 건립을 광주시에서 기증을 해주기로 오늘 하셨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록을 역사를 보존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7월 8일 소녀상 건립기금 모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대회를 통해 조성할 목표액은 10만 달러입니다. 자라 리얼티라는 아파트 소유업체가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는 국토안보부의 전화 안내문을 아파트 건물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168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건물주인 자라 리얼티는 최근 해당 건물에 국토안보부의 신고 한라인 전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단 이 안내문은 국토안보부의 단속 행위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세입자들은 거주민을 불안하게 해 내보내려고 하는 건물주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를 두렵게 해서 쫓아낸 뒤에 렌트비를 올리려는 술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아파트엔 자라 리얼티가 건물을 인수한 뒤 한 불체자 가정이 이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련한 불체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불체 청소년 10만여 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추방 유예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다카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체 청소년 12만 4,799명이 추방 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9만 8천여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추방 유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방 유예를 받은 이들은 모두 워크퍼밋을 발급받고 합법적인 취업이 허용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가 진전돼 오픈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9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 일자는 2017년 6월 8일로 7주가 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오픈 상태라고 할 수 있는 7개월 우선 일자와 단 1개월 차이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8일 이전 우선 일자리를 가진 취업순위 영주권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서뿐만 아니라 영주권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음악인들이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지역 봉사 일환으로 음악회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 김이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교도소. 아름다운 온율이 흐릅니다. 한인 음악가들과 재소자들이 음악을 통해 특별한 만남을 갖습니다. 음악들을 통한 그 달란트를 봉사함으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어떤 절망에 있는 그들의 그 처지를 잘 극복해서 우리 한인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버겐카운티 교도소의 수감자는 약 800여 명. 모처럼의 공연에 재소자들이 환호합니다. 라이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티켓을 사서 들을 수 있는데 뭐 여기나 제가 얼마 전에는 한 3주 전에 병원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라이브 음악을 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찾아와서 사람들한테 제 재능 기부를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에. 뉴저지의 한인 음악가들이 카운티 교도소에서 음악회를 갖는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의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있어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이 한층 오르는 모습입니다. It's nice because it could bring culture and diversity into the inmates that though maybe don't have the musical talent in their lives. They could experience it here and maybe use it to advance themselves when they get out of jail. 이렇게 음악으로 봉사하는 한인들은 앞으로도 교도소 방문 음악회를 확대하고 홈리스 쉘터 등에도 음악을 통한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한 한국계 디자이너 벤자민 조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주변은 물론 뉴욕 패션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한국계 디자이너인 벤자민 조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2세인 그는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태어나 팔슨스 디자인 스쿨에 재학했으나 중도에 그만두고 뉴욕 패션계로 직행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보그의 패션 에디터인 페르소는 벤자민 조의 작품은 1990년대 초중반 세스, 사피로 등에 의해 만들어진 뉴욕의 활기차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이끌며 빛을 더했다고 추모했습니다.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만료 기준이 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변경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9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고 해당 법안은 곧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면허증 만료일 기준을 매월 말일에서 운전면허 소지자 생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뉴저지주 차량국이 매월 말일 폭세 통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의회에 제안했고 추진되게 됐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강변을 잇는 도시명 전차 프로젝트가 뉴욕시 교통노조의 지지 선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 공사는 2019년도에 시작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시명 전차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2일 뉴욕시 교통노조가 브루클린과 퀸즈 강변을 잇는 전차 공사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와 미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도시명 전차는 지상에 레일을 깔아 운행하는 전차입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도시명 전차는 브루클린 퀸즈 커넥터 BQX 구간이라고 불리는 라인에 추진되며 이 루트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이스트 리버 강변을 따라 브루클린 선셋파크까지 이어집니다. 총 노선 거리는 약 16마일, 평균 시속 11.3마일로 운행되며 탑승료는 메트로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교통노조 위원장 존 사무엘스는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시 교통노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QX 운행 구간에는 33개의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정류장들은 페리와 버스, 전철, 그리고 시티바이크 정류장과 연계해 다른 대중교통들도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됩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19년부터 시작되며 202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후 첫 번째 강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핵심 정책에 대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강요회의에서는 취임 이후의 업적에 대한 자화자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국방, 경제성장, 보호무역과 트럼프케어 등 자신이 했던 일들과 앞으로 할 일을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한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해외 순방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 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의 만남에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력과 경제 성장에 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 recently returned from a trip overseas that included deals for more than $350 billion worth of military and economic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또한 외국 철강 기업들의 불공정 덤핑을 조사해 무역 마찰을 막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규제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서 그는 가장 훌륭한 건강보험법을 마련하더라도 민주당의 방해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민주당을 방해꾼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They're obstructionists. That's what they want to do. That's the game. They think that's their best political game. They're looking to 18.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미 전 FBI 국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들이는 물품과 서비스의 규모는 한 해 한화 기준으로 1,900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펴면서 한국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이삭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버스기지. 수백 대의 버스가 머물며 정비하는 이곳에 우리 중소기업 조명이 달렸습니다. 절전 성능과 내구성을 내세워 주정부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또한 수업 분위기에 따라 빛이 변하는 조명을 한 학교에 납품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 4년 만에 120억 원의 조달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작은 납품 사업부터 들어가 실적을 쌓은 뒤 다른 지방 정부를 공략한 전략이 먹혀든 겁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 근육량까지 간편하게 측정하는 이 기계도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입니다. 미군, 미국 경찰 등에 납품한 실적을 바탕으로 조달 거래선을 넓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지방 정부를 공략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우선 정책이 연방정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 조달이 막혀도 주정부 조달로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한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6개 주정부와 투자 협정을 맺는 등 경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이삭입니다. 4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난다는 마른 익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을 맞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텍사스의 4살 난 소년이 물놀이를 다녀온 뒤 호흡곤란과 구토, 설사 끝에 마른 익사라는 희귀 증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4살 난 프랭키 델가도는 수영장을 찾았고 귀가 후에 구역질과 함께 설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델가도의 증상은 나흘 동안 지속됐으며 이 소년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숨을 거뒀습니다. 의료진은 델가도의 병명을 마른 익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른 익사는 수영장 등에서 물을 많이 삼킨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휴기 증상으로 물놀이 중에 들이마신 소량의 물이 폐로 들어가 질식을 유발합니다. 의료진은 이 증상은 후두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4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자신의 룸메이트를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았습니다. 어제 9시경 사이프레스 힐 내 세퍼드 에비뉴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자신의 룸메이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은 이미 양쪽 팔에 두 차례 정도 흉기로 찔렸다며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룸메이트의 흉부를 찌르려고 했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그대로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도망가는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남성은 상체에 총을 맞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인 룸메이트와 가해자인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아침 센트럴파크 호수에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경 74가 근처 센트럴파크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컨설벤시 워터호수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조사당국은 사체는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발견 당시 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호수는 종종 사람들이 소형 보트를 타는 장소며 경찰은 이번 일이 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사체는 조사를 위해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며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발견되지 않아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스테튼아일랜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새벽 2시 토튼빌레 엠보일 로코와 해커 스트리트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행 도로를 걷고 있던 59살 데니엘 넬슨은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였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사고 차량이 바리케이트를 그대로 지나쳐 남성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토튼빌 지역은 사고 전날인 토요일 플래그데이 퍼레이드가 벌어져 보행거리 일부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됐었습니다. 이 지역은 제한속도 25마일이었으나 목격자는 사고 차량이 그 이상으로 빠르게 돌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넬슨의 옆에 있던 가족은 주변에 도움을 구했으나 운전자는 쓰러진 넬슨을 보고 급하게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넬슨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의 확인이 어려워 주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일 밤 브롱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시 20분경 웨스트팜 내 브롱스 파크 에비뉴와 이스트 트레몬드 근처에서 총을 맞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해 총에 맞은 24살 호슈아 로페즈를 발견했습니다. 로페즈는 브롱스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 흉부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총을 쏜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의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주내 미성년자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이 기존 14살에서 17살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8일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밀 경호국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 발언들이 담긴 녹음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백악관 내 녹음 테이프나 녹취록을 정보 공개 청구법에 따라 요청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오는 13일에서 14일 열리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사상 10번째로 큰 당첨금인 4억 4,780만 달러를 탈 수 있는 파워볼 복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당첨된 파워볼 복권 주인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팔린 파워볼 복권은 모두 2억 9,220만 장이며 당첨자는 한 명뿐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윙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윙은 한인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재단입니다. 에스터아 재단의 현미숙 사무총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한인사회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수가 어떻게 좀 많은가요? 네, 이제 정신건강 특성상 그 몇 분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아픔들이 본인의 탓이 아니고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게 치유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한 8% 정도, 우리가 인구의 한 8% 정도는 모두 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8% 정도면은 예, 그 낫지 않은 그런 네, 수치인데요. 그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어떠한 경우에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좀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떠한 경우에 좀 상담을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네, 뭐 이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정상과 어떤 징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어떻다라고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본인들이 이제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좀 심각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 자지 않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또 너무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아니면 또 무기력하거나 대인관계를 극도로 기피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볼 때 본인이 어떤 또 아니 본인 스스로도 업무라든지 관계에 지장이 있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이것은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 실무에서 직접 어떤 상담도 직접 하시고 그러시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을 받아서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집단 상담 그 그룹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프리로 진행을 되고 있고 매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여하셔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전화 걸시는 분들이 본인이 당사자가 전화 겨는 경우는 사실 극히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주변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부모님들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전화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본인 당사자가 상담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그 의뢰하신 분이 먼저 상담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배워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한인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그 좀 힘들어하시던가요? 예, 갑자기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뭐 지금 뭐 한인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 어떤 여러 가지 그 억압이라든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함에 느끼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재단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경우는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영 어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에 대한 분들에 대한 호소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인 기피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이제 그냥 집에만 이렇게 계속 있으려고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계속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이런 호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 본인도 알고 있고 이렇게 손을 좀 내밀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네.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주변에서 저는 그 당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게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정보도 이제 좀 수집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은 또 이제 뭐 이렇게 SNS를 보면은 믿지 못하는 정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제 저희 재단은 항상 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오픈이 돼 있고 또 전화를 거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힐링 캠프라든지 매일 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집단 상담에 본인이 아닌 그 주변 분들이라도 참여하셔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예. 지금 어떤 정상은 나타났지만 그 정상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사람들이 미해결된 어떤 감정 상태가 무언가에 대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워 나가시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 어떤 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좀 듭니다. 예, 그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팁을 좀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사실 너무 과도한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죠. 우리가 너무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신화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완벽하고 모든 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런 그 과도한 계획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사회에서 세운 어떤 잣대, 기준력에 자신을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조금 내려놓는 거,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혼자 스스로 이제 찾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상담 그룹이 아니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룹 같은 데 참여하셔서 자기를 재투영해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뉴욕 최고 94도였습니다. 아주 무더운 한여름 날씨였는데요. 날도 습하고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 밤까지 더운 공기가 감돕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94도 이상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곳곳에 소나기 소식 보여 밤 기온은 69도로 다소 내려갑니다. 모레인 수요일은 오늘과 내일에 비해 비교적 덜 습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80도 이상이며 햇볕도 다소 강해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비 소식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습니다. 비 소식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수분 보충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